네, 안녕하세요. 홈샵입니다. 오늘도 배틀그라운드도 하시고 업무용 PC로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주문을 해주셨는데요. 대략 한 200만원짜리 정도의 사양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. 일단은 뭐 i5 7600, 네. 아 8700, 8세대 네. 정품이고요. 그리고 보드는 기가바이트 제품, 네. Z370M DS3H. 요게 가격이, Z370이 가격이 좀 비싸요. 요거에 지금 얼마나, 한 17만원? 16만원 정도 할 거예요. 근데 요게 좀 비싸요. 커비 레이크가 아직 저가형 보드가 안 나와서, 아직까지는 뭐 성능은 뭐 7700하고 비슷하지만, 보드가 지금 저가형 보드가 나오질 않아서, 상대적으로 7세대 컴퓨터 맞추는 것보다 약간 비싸요. 대략적으로 한 7만원, 8만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보드 성능은 좋겠지만, 뭐 약간 비싸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요거 이제 삼성퍼 SSD M2, M.2 500기가짜리, 네. 정품이고요. 미개봉. 그리고, 램은 DDR4 16기가 4개 총 64기가 램은 풀뱅크로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, 램은 총 64기가로 맞추시고 하드는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자료 조작 많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3테라짜리 넣어드렸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조텍 거 1060 3기가 제품. 네, 당연히 뭐 저는 미개봉. 그리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거 600와트. 네, 600와트.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닉스 거 케이스는. 마스타 M200이라는 제품이에요. 이게 케이스가 조금 비싸요. 이게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정도인가? 네, 그 정도 할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제가,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